자, 구길제지 잠깐 보시면, 구길제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담을 조금 해드리면, 이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 주가에 대한 스토리를 이게 시세가 붙기 전부터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제 시세 자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 매직 구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강한 시세가 한번 이렇게 이제 동반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럼 빠졌다가 여기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급락 후에 시세가 한번 처음 올라오는 자리. 그럼 지금 여기도 파동으로 보면, 자, 여기에 반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여기 뭡니까? 조정이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거죠. 그죠? A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요런 파동이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B니까 요 밑에는 지지가 안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요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흘러내리면서 A이고, 이게 B고, 그죠? B에 대한 지지, 여기 저까지는 여기잖아요. 여긴 지지가 안 된다 봐야 돼요. C는 밑에 저점이니까. 그냥 지금 나왔은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이런 박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 표시를 한번 해놓고. 그 밑에 여기가 C 파동 마지막 자리지만, 그 2차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요 정도, 요런 자리가 됩니다. 그냥 이 200원짜리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의미를 둘수 있는 자리죠. 자, 이렇게 이제 흔들리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번 빵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C 여기 안 깨진다 했죠. 여기서는 그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 과매도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크게 주고 요번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뻥뻥 치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 요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하락,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하락이 되는 거죠. 요번에 요 시세는 추세적 상승 구간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 시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세력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123번 요런 자리는 단단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단단한 자리가 된다 했죠. 자, 보이시죠? 단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응축했던 한 번만에 빵!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이 넘어간 시세에서 이제 요 시세는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건 이제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에 요런 박스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앞에서 봤던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가 나왔지만 죽이고 올렸죠. 여기가 다시 오히려 지지가 노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가 권역이 이런 자리는 또다시 닫힌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가 닫힌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시세가 제가 볼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 보였던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지금 꼭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런 자리는 5,800원, 5,900원대 꼭지라고 봐야 되고, 요런 거는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는 게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매집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제 뽑아내 버려서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확인 과정 자체는 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물량 돌리기 이후에 지금 시세 자체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4,000원 밑에 자리까지 한번 내려옵니다. 4,000원 밑에 자리까지 한번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는 지금 꼭지가 쳤어요. 이게 5,900원대 정도 자리에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는 제외.
포트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쳐다보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까딱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물려버리면 지금 이런 거는 한 10년 이후에도 요 자리까지 안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큰 호재가 아니면 큰 세력들이 들어온 게 아니면 이건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